당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명을 바꿔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저는 당명 변경에 대한 논쟁은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당의 정체성과 철학이 중요하지 수시로 간판 바꾸는 것은 기존의 잘못된 구태정치 문화입니다. 어제 우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주말 깜짝 회동 이후 다시 공식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당은 통합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통합은 정권교체 첫 단추를 끼우는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4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보궐선거를 기억합니다. 안철수 대표와 오세훈 시장이 이뤄낸 단일화는 우리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정치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가정도 어려웠기 때문에 당시 많은 국민들께서는 희망보다는 우려를, 기대보다는 걱정을 많이 하셨고 당시 언론에서도 단일화에 관한 결과를 비관적으로 바라봤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극적으로 단일화를 이뤄냈고 선거운동 기간 내내 내 선거처럼 오세훈 시장을 도왔던 안철수 대표께 국민들께 보여줬던 정권교체를 위한 진심은 결국 야권의 대승을 이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권교체를 위한 첫 신호탄을 쏘아올리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가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양당 대표의 만남 이후 또다시 우리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합당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과 해석들이 나왔고 지금 국민들께서는 또다시 우려와 걱정으로 우리 양당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저 또한 한때 이준석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었지만 이제는 미우나 고우나 다시 과거의 동지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정권교체에 대한 목표가 같다면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당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명을 바꿔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저는 당명 변경에 대한 논쟁은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불어오는 세대교체의 열망이 뜨겁습니다. 당의 정체성과 철학이 중요하지 수시로 간판 바꾸는 것은 기존의 잘못된 구태정치 문화입니다. 차라리 이거 고민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국민들께 우리 야권의 손을 들어주실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국민들께 보여줬던 단일화의 진정성과 정권교체의 열망은 이번 국민의힘과의 통합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통합에 있어서 각 당의 이해관계와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오로지 우리의 지상과제인 정권교체의 모든 용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 국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정권교체, 셋째도 정권교체입니다. 무능하고 위선적인 문재인 정부가 망가뜨린 대한민국, 이제는 다시 돌려놔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당히 우리의 꿈들을 국민들께 보여줘야 합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를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정권교체를 향해 함께 비상해야 할 것입니다. 정권교체를 열망하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통합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